하이, 뮤비입니다. 오늘은 라면에 김밥. 라면 열라면이고요. 콩나물 넣었고, 청양고추 두 개랑 계란 하나. 김밥은 로봇김밥에서 매콤 제육김밥이랑 와사비 참치마요 김밥 주문했습니다. 꼬다리 부분부터 엄청 꽉차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와사비 맛 난다. 와사비 맛이 충분히 와사비 맛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? 참치마요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. 와. 얘는 매콤 제육김밥. 진짜 꽉 찼다. 김밥 한줄 먹으면 배부르겠다. 제육김밥보다는 와사비 김밥이 더제 취향이네요. 열라면이 제육김밥보다 더 매워요. 참치마요 너무 좋아. 짱이다. 전 계란은 안푼걸더 좋아합니다. 익어버렸네? 열라면 최고. 김밥에 오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, 근데. 저는 오이를 좋아해서 상관없는데, 혜비가 싫어할 것 같아.
매콤 제육은 고추장 맛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먹기 좋아요. 이런 라면에 도움을 안 받아도. 와사비 참치도 그런데 사실 참치김밥은 라면이랑 같이 먹을 시너지가 두 배가 됩니다. 솔직히 김밥 하나만 먹어도 한 줄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아요. 얘가 되게 꽉 차있고 되게 뚱뚱해요. 내 코보다 커. 너무 맛있어 진짜. 참치만 많이 먹고 있어. 저 알바할 때 식당에다가 김밥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. 김밥을 시키면 참김 한 줄, 일반 김밥 한 줄이 와요. 참김 두 줄은 안 돼. 그럼 맨날 참치김밥만 먹고 일반 김밥은. 김밥은 참치다. 마지막 참김.
네, 잘 먹었습니다. 라면에 김밥.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, 로봇김밥. 맛있네요. 오늘 여기서 끝!